샤프스쿨의 깡순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물감을 이용해서 티셔츠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나그랑 티셔츠를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거는 그림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소매가 빨간색인 빨간색 티셔츠를 준비를 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받아보실 키트인데요. 키트를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스텐실 도안이 들어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부엉이를 준비를 했는데요. 뒤쪽에는 임시 고정형 스프레이를 뿌려서 약간 끈적끈적함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사이즈에 맞게 주문한 티셔츠, 거기에 부엉이에 어울리는 색깔들, 갈색, 초록색, 주황색, 그리고 물감을 찍을 스펀지 3개,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하게 티셔츠 수업하는데 오늘 처음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선생님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 부엉이 도안이 있는데 일단 얘를 먼저 바로 이렇게 올려놓고 물감을 찍게 되면 뒤로 물감이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종이를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쓸모없는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걸 뜯어서 이렇게 넣으시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친구는 지금 그림이 가로 그림이에요. 그러면 종이를 가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로 넣어주세요. 자, 가로로 넣어줬죠? 넣어줬으면 자, 이제 도안을 붙이셔야 되는데 그림에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너무 아래로 내려오면은 여기 그림이 예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10cm? 저는 한 10cm 정도만 내려와도 좋겠더라고요. 여기 기준을 보세요, 한번. 여기 팔, 겨드랑이 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맞춰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듯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스프레이가 꾹꾹 달라붙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네. 근데 여기 이 종이는 뭘까요? 이거는 여기다 물감을 저희가 짜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양쪽으로 물감이 묻을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부엉이에서 몸통 색깔은 여기 보내드린 갈색, 그리고 배하고 부리 부분은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뭇잎들은 초록색. 자, 여기서 가장 밝은 색은 주황색이에요. 자, 핸드페인팅 할 때는 가장 밝은 색부터 찍는 거예요. 그래야지 옆으로 번졌을 때 고칠 수가 있거든요. 자, 주황색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생님 한번 짜보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자, 아까 여기 가운데다 종이 넣으라고 했던 거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감을 이제 찍는 건데 우리 친구들 욕심낸다고 해서 이렇게 듬뿍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듬뿍 찍어서 바로 도안에 대고 찍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물감이 안으로 새어 들어가서 예쁜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펀지에 물감 묻혔으면 자기가 지정해놓은 자리에다가 톡톡톡톡 두들기세요. 그러면 스펀지 안으로 물감이 새어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때 두들기세요. 자, 한번 시작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네, 톡톡톡. 톡톡톡 두들기고 자, 도안에 대고 톡톡톡. 문지르면 안 돼요. 톡톡톡톡 두들기세요. 자, 하얀색 원단이 보이지 않도록 톡톡톡 채워주세요. 이렇게 톡톡톡. 네. 사용하신 스펀지는 옷하고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진 곳에 두시길 바라겠어요. 여기다 놓다가 바로 옷에다 묻을 수도 있으니까는 다른 곳에다가 멀리 놔두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부리랑 배, 발까지 해서 이렇게 주황색을 맞췄고요. 이번에는 초록색 이파리를 먼저 이제 찍을 거예요. 자, 한번 물감 또 짜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스펀지를 준비를 하셔서 초록색을 찍어주셔야 돼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묻히셔서 톡톡톡톡 해서 나뭇잎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찍을 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지금 필름지가 이렇게 있는데 필름지 밖으로 찍지 않도록, 필름지 밖으로 찍으면 여기 티셔츠에 물감이 묻어나니까 티셔츠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찍어주세요. 오, 아까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요. 벌써 주황색하고 초록색만 찍어도 너무 예쁜 티셔츠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자, 이제 몸통! 몸통으로 가실 거예요. 자, 물감 제가 다시 짜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리트 옆으로 티셔츠가 이렇게 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물감이 묻지 않게. 지금 저희는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놓고 하고 있지만은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파리트를 좀 멀리 떨어뜨리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몸통을 찍어주실 거예요. 자, 되돌리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부리, 부리 찍을 때 부리가 주황색이니까 여기 눈 밑에, 여기 부리 밑에 있는 부분 찍을 때는 주황색 쪽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과감하게 너무 과감하게 찍으면 침범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찍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사용하는 물감은 직물 전용 물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옷에 묻거나 지금 만들고 있는 티셔츠에 이렇게 물감을 떨어뜨리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찍어주세요. 부리 옆에 찍을 때는 부리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여기 아래 부분도 조심해서 찍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베이는 부분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찍어주시고요. 절대로 문지르면 안 돼요. 이렇게 두들겨 주셔야지만 부엉이 제대로 된 형태가 나옵니다. 아, 친구들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손대지 않고 그냥 패스 넘어갑니다. 혹시라도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드라이기로 바짝 나중에 말리신 뒤 근데 많이 올리셔야 될 거예요. 주황색으로 다시 또 올리고 다시 말리고 또 올려주시고. 그런데 저렇게 조금 묻은 거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주셔도 돼요. 이거는 내가 만드는 나만의 티셔츠이기 때문에 조금씩 실수가 되더라도 이건 소중한 내 옷이 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은 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심해서 진행해주세요. 잘하셨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바로 떼시면 안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팔레트예요. 팔레트는 최대한 빨리 없애주세요. 자, 집에서 아무거나 쓰고 있는 종이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되니까 저희도 이렇게 시트지 쓰고 남은 종이를 이용해서 지금 팔레트를 사용한 거거든요. 얼른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연 건조를 해도 상관없는데 저희가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가까이 되면 이 필름지가 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요. 너무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려주세요. 네. 자, 드라이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이 도안을 뜯을 차례인데요. 자, 뜯을 때 조심해서 한번. 자, 티셔츠를 꼭 잡고, 밑에서 잡고, 이렇게 뜯어보세요. 저는 빨간 소매한 부엉이고 여기 우리 옆에 계신 친구분은 주황색에다가 부엉이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는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서 입어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 하셨으면 안에 있는 종이는 떼시고요. 그리고 바로 입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고요. 하루 정도 자연 건조를 시켜주세요. 여기 목에다가 옷걸이를 걸어서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 부는 곳에다가 널어놓고 그 다음날 입으셔도 되고요. 아, 저는 이거를 빨아 입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다림질을 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 도안 위에 천을 깔고 다림질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저희 이 직물 전용 물감이 원단하고 더 잘 고착이 돼서 아주 오랫동안 입으실 수 있습니다. 물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엉이 만들기 완성하였습니다.